지금 그 우리 후배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융통성이 없어 보여. 왜 그래 융통성이 없나?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는 매니저를 믿어. 사실 뭐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지금 용돈도 필요하고 자 날도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네 통장으로 내가 돈 좋은 돈을 좀 넣어놓을 테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네가 날좀 주라. 네. 이런 방법이 있고. 아, 믿어버리면 한다니까. 아니 관계없어. 믿어.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네가 다른 저 통장 하나 만들어. 아, 통장도 다 관리하나? 통장도 대부분 관리를 하죠. 그럼 좋은 방법은 침 빨고 딴데 비닐 봉지 사가지고 네. 이돌 같은 데 있잖아 밖에 저런 데. 아날로그식의 방법을 역시. 이돌 같은 데 있잖아 밖에 저런 데. 저런 밑으로 넣으라니까. 그거 형님 죄송한데 제가 또좀 기억력이 엄청 쇠퇴가 돼버렸어요. 아, 기억력이 없다. 두 분이 저렇게 심각하신 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나도 지금 깜빡깜빡해요. 그래요? 나도 집에서 그럼 나도 오늘 아침에 벌레가 물려가지고 예. 그 벌레 물린 그 약이 있어요. 아. 이걸 그 자리에 놨는데 없애가 밤새 찬데 없어. 지금도 아직 가리고 죽겠는데. 우리 나이가 되면 그럴 때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딴거 없어. 메모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배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가지고 양복, 빨간 양복, 어? 자켓, 매달 며칠 딱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지. 그걸로 갖다 비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런 방법이 있어. 근데 저 수첩을 어디다 둔지는 몰라. 사모님이 오늘 방송 볼 줄 아실 텐데. 아, 뭐, 우리, 난또 이제 전술을 바꿔야죠. 전술 바꾸. 전술 바꾸고 또 바꿔야지. 우리 마누라 이 방송 안 보길 바라요. 아이고, 참. 선배님 앞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빙땅 치는 게 씁쓸한 거거든요. 진짜 무서워.